K리그는 제가 일단 뭔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자, 참고로 저는 그래서 원래는 교육 컨텐츠 방송을 먼저 시작을 했고, 작년 가을에 그 다이렉트 방송이 그 다이렉트 송출 기능이 이제 아프리카 TV의 그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생기면서 그때부터 스포츠 경기 중계를 시작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역대 하계 아시안 게임은 어디에서 언제 열렸느냐? 이거를 좀 한번 좀 순서대로 좀 볼게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근데 원래 첫 대회는 1950년에 하려고 했는데 인도가 준비가 덜 돼서 1951년으로 늦춰가지고 첫 번째 대회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어요. 물론 1951년이라는 시대적 특성 때문에 원래 이 아시안 게임의 그 창설 회원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그 초창기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못했어요. 아, 저는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해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르고,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첫 번째 아시안 게임에 못 나와요. 한국전쟁이 터져서. 1954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했고요. 1958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그리고 1962년은 인도 자카르타에서 했어요. 근데 이때요,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하고 대만의 참가를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두 나라는 못 나왔어요. 1966년에는 태국 방콕에서 했고요. 그리고 1970년에는요, 원래 서울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때 우리나라가 준비 상태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야, 이거 우리 못 하겠잖아. 야, 태국 니네가 또 해. 해서 방콕에서 또 했어요. 그리고 1974년에는 이란의 테헤란에서 했고, 이때는 그 중국 공산당 정권하고 북한이 이때 첫 참가를 해요. 이란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2대1을 끝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1974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마라톤이 안 열렸어요. 그리고 1978년이 이게 약간 얘기가 좀 복잡해졌어요. 1978년은요, 원래 싱가포르에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싱가포르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파키스탄, 그 싱가포르 사정이 좀안 좋아가지고,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의 수도거든요? 거기서 하기로 했다가, 파키스탄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결국 태국이 또 맡았어요. 마라톤은 원래 정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82년은 인도의 뉴델리에서 두 번째 했고요. 그리고 1986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은 서울에서 약간 올림픽의 예비대회 성격으로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을 치렀어요. 그 원래 그 아시안 게임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지금 다른 대륙도 다 대회를 해요. 근데 이게 그 올림픽, 그러니까 각 대륙별로 스포츠 재전을 하자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990년은요, 중국 북경에서 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대만이 아시안 게임에 복귀를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 1970년까지는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썼거든요, 태국이. 근데 이제 아니, 대만이. 근데 지금은 대만은 차이니즈 타이페이. 중국 타이베이라는 국호로 바꿔가지고 아시안 게임은 겨우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1990년에는요, 이라크가 참가 자격을 잃었어요. 아메리카는요, 남미 북미가 통합으로 해요. 팬 아메리칸 게임. 남미 북미 통합이에요. 그 이라크가요, 1990년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못한 이유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걸프 전쟁이 일어났죠. 이 걸프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침공 국가였던 이라크는 그 아시안 게임에 참가 자격이 박탈이 됐어요. 원래 세계의 평화를 목적으로 이런 스포츠 대전을 하는데, 그래서 전범 국가들은 못 나가죠.
그 독일이 그래서 1990년 브라질 월드컵을 못 나갔어요. 그 1990년, 50년 브라질 월드컵 때 참가 자격이 없었어요. 그 독일은. 참가 자격이 없었을 때고요. 그리고 그 1994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고요. 1998년 태국 방콕에서 무려 네 번째 했죠. 그리고 2002년에는 대한민국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해가지고요. 이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 이제 월드컵 때요. 그 부산이 그 경기를 좀그 많이 못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부산이 경기를 많이 못한 이유가 아시아대 주경기장을 그 이제 아시안 게임 준비 모드로 가야 돼가지고 그때 이후 이제 경기장을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뭐냐 2006년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했는데 이때 도하 아시안 게임 때 이라크가 무려 20년 만에 아시안 게임에 복귀를 하게 됐어요. 출전 금지가 풀렸어요. 그리고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했고요. 2014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 부산, 인천에서 했잖아요. 지금 다음에 아시안 게임을 할 만한 유력 후보가 대구 아니면 광주예요. 약간 그럴 만한 대도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면 수도권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때는 원래 2019년에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에서 베트남이 여력이 안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하고 팔렘방 두 도시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2019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서 개최 연도를 2018년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다시 중국 항저우에서 하고요. 2026년에는 일본이 아이치하고 나고야 두 도시에서 하고요. 2030년 아시안 게임은 아직 개최지가 안 정해졌어요. 그렇고요. 그 동계 종목은요. 동계대회는 1986년부터 이 대회가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이때 1986년에 중국이요? 전쟁은 안 하잖아. 1986년에요. 이제 동계대회가 분리가 되면서 일본 삿포로에서 했어요. 그리고 1990년에는 원래 인도에서 동계대회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도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본 삿포로에서 또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요, 이때 1995년으로 연도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1995년에 원래요, 북한의 삼지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북한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하려고 했었어. 북한 겨울에 춥잖아요. 딱할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 북한이 이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요. 북한이 김일성이 죽은 이후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면서 대회 개최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1999년으로 연기가 돼가지고 중국 하얼빈으로 개최지가 바뀌었어요. 그렇고요. 1999년에는요. 대한민국이 그 강원도의 경기장에서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도가 홀수회로 결국 바뀌었어요. 1999년부터는 이때부터 4년에 한 번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2003년에 일본 아오모리에서 했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요. 중국의 장춘에서 했어요. 중국 그 만주 지역에서. 그리고 2011년에는요.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하고 알마티라는 두 도시에서 했어요. 카자흐스탄이 했어요, 이때는. 그리고 2017년. 그 다음 때가 왜 2015년이 아니고 2017년으로 바뀌었냐면요.
이게 동계올림픽의 다음에 열리니까 관심을 못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계아시안 게임을 그러면 올림픽 1년 전에 하자 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 1년 전에 동계아시안 게임 하는 걸 바뀌어서 2017년에 일본 삿포로에서 하게 됐어요. 참고로 일본의 삿포로에요. 일부 동계 스포츠 종목 경기장들은요, 지금 철거됐어요. 왜냐면 일본이 일본이 저기 그 동계 올림픽 유치권을 아마 땄을 거예요. 땄나? 어쨌든 하여간 일본이 저기 나고야 쪽에 뭔가 이제 따게 되면서 뭔가 그 경기장을 아마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2021년 동계아시안 게임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렇고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삿포로가 경기장이 좀 노후돼서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1981년에 그 OCA에서 추방이 됐고요. 거의 탈퇴. 형식상으로는 탈퇴지만 사실상 그런 그 중동권의 오일 국가들의 압력으로 인한 추방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아시아에서 또 각종 여러 대회들을 열어요. 번외 게임으로 실내 무도 게임 아시안 게임을 열고 해변 아시안 게임, 아시안 비치 게임이라고 해서 해변 종목 있잖아요. 뭐 비치 발리볼 뭐 이런 것만 해요. 그리고 청소년대회가 있었는데 청소년대회는 지금 뭔가 딱히 그렇게 인기는 없고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정식 대회가 끝나면요, 장애인 대회가 열리죠. 아시안 패러 게임, 아시안 패러 게임이 열려요. 패럴림픽처럼 그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안 게임, 중앙아시안 게임, 서아시안 게임이 열려요. 근데 동아시안 게임도 있었는데 원래 그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 대회는 청소년 대회로 바뀌고 폐지됐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그리고 극동선수권 대회가 있었고요. 옛날에 아시안 게임의 전신으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디세이블드 게임이 따로 있어요.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 대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 지역의 약간 패럴림픽 대회 이런 거라고 생각해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조직이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 패럴림픽 위원회로 나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 쪽은요,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아시안 패러 게임으로 바로 연결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오세아니아 쪽은 소식이 없어요. 그렇고요. 하여간 뭐 그런 이 대륙별로도 되게 스포츠 재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계권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계권도 그렇거니와 사실 그래요. 이게 중계권이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이런 거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그 경기를 우리나라 방송에서 못본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달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 비인기 종목들, 방송 중계권 편성에서 완전히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대에 방송 3사가 막 메달 가능성 높은 종목 아니면 인기 종목만 몰아서 중계를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는 그러자는 암묵적 합의도 있었어요. 한 방송사가 인기 종목 세그
3, 4가 한꺼번에 같이 하지 말자. 근데 여전히 하더라고요. 월드컵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월드컵은요, 조별리그 3차전을 빼면요, 그 1시간대의 경기가 하나밖에 안 해요. 그래서 월드컵은 솔직히 방송 3사가 같은 경기를 중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해. 근데 올림픽은 종목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이 방송 3사들이 이 중계권 수익, 그 중계료 수익, 아니면 뭐 그런 인기 종목, 자기네 방송사 시청률, 시청률 때문에 결국 그게 인기 종목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걸리니까. 그나마 이제 케이블 채널이 있을 경우는 가끔 다른 종목을 케이블 채널에서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요, 이런 다이렉트 송출 이런 거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인터넷 방송 쪽에서 그 만약에 중계권 계약을 할 경우 다른 종목도 중계 화면은 소스로 좀 받아와서 인터넷 방송에서라도 좀 중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BJ들이.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요, 지금 엠스플에서요, MBC 스포츠 플러스 채널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 메이저리그 그 경기 중계가 가끔요, 그 두 개의 경기가 그 시간, 아니 두 개의 경기가 시간대가 겹치면 엠스플 1TV, 엠스플 2TV로 나눠서 중계를 하면 돼요. 근데 그 두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경기가 약간 그 끝나는 시간대하고 시작되는 시간대가 겹쳐.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요, 그 다이렉트 송출로요, 그 엠스플 TV 채널에서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중계진은 일단 중계를 시작을 해요. 중계진은 일단 중계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TV에서는 다이렉트 소스를 받아오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앞 경기가 끝나, 그러면 이제 그 이 뒷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그러면 한 3회인가 4회까지 갔을 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또 들어.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이런 소스를 받아오게끔 돼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거는요, 보통 그 생방송이 안 되더라도요, 생중계가 안 되더라도 중계진이 편성을 되면요, 일단 경기가 시작된 시간부터요, 중계진은 일단 이렇게 방송을 해요.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다가 그 겹치는 그 경기가 만약에 끝났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방송, 그 진행되는 상황에서 생방송을 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니요, 이거 메이저리그 아니더라도 아마 지금 다른 종목도 그럴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막 그 KBO 리그에서 알럿배나 그 베이스볼 투나니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사가 중계를 안 한 경기도 그 캐스터가 그 방송 이런 거 중계를 해놔요. 그래서 그거의 하이라이트를 녹화할 때 그 캐스터의 목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중계가 안 되는 경기라도 일단은 그 이제 중계권이 있는 경기의 경우는 녹화 중계라도 해놓는 거예요. 녹화 중계라도 해놔서요, 나중에 뭐 그런 재방송 시간대 있잖아요, 그런 재방송 시간대가 있을 때 그 경기를 다시 중계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온전히 그 1회부터 시작되는 원래 그 중계 멘트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뭐 그 손에 뭐 쥐고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재방송을 하는 때 그 뭐 1회부터 3회까지가 만약에 그 생중계를 못 봤어. 근데 그거를 나중에 그 재방송으로 틀게 되면 그 1회부터 3회까지 해서 내용을 또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도 다 그래요. 다른 종목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만약에 그 다른 정규 방송 있잖아요, 뭐 그 9시 뉴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뉴스 특보,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 같은 게 있으면 보통 9시 뉴스는 시간대를 바꿔요. 그 종합 그평그 밤에 하는 그 종합 뉴스는 시간대를 바꿔서라도 하는데, 근데 뉴스 특보는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자막으로만 떠도 되는 뉴스 특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진짜 이게 그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진짜 막 정치적 아니면 그 진짜 완전 그 국가적 자연재해 있잖아요. 특정 지역이 완전히 그 진짜 위험할 정도의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러는 뉴스 특보의 경우는 스포츠 중계를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비를 해서요. 일단은 중계진은요, 그100% 생중계가 안 되더라도 이미 그 뭐냐 중계진이 편성이 돼 있으면 그거는 일단은 중계 방송을 녹화를 쭉 해요. 안 끊고. 생방송은 끊기더라도 녹화는 안 끊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MBC에서 류현진 선발 경기 할 때요. 그 평일에는 별로 안 그러는데 주말에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 막그껴 가지고 만약에 그 예상 편성 시간 한 3시간 4시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 시간이 막 너무 길어져 가지고 막 토요일 오후쯤에 그 음악 맞아요. 캐스터는 중계해요. 막 토요일 오후에 그 MBC 같은 경우는 물론 한 2시 3시 2시 때 3시 때 이럴 때는 그때는 스포츠 중계를 가끔 편성을 해요. 왜냐면 이때는 그 지상파 3사들이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낮은 그 재방송을 하잖아요. 인기 드라마를 재방송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기 드라마나 인기 프로그램들 재방송을 하는 시간대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걸 안 하는데 그 시간대가 끝나고 이제 한 오후 4시쯤 되면 이제 지상파 3사가 막 가요순위 프로그램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부터는 생방송이잖아. 그거는 인기 프로그램 재방송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생중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참고로 그 가요순위 프로그램은요, 엄밀히 따지면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에요. 그 가요순위 프로그램은요, 한 4분에서 5분 정도 지연 중계를 해요. 지연 중계하는 이유는 2005년에 카우치 사건 때문에. 녹방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가요순위 프로그램은 옛날에요, 전화투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전화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생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카우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 가요순위 프로그램은 아니요, 음악 캠프가 없어졌다가 몇달 뒤에 그 음악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음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 그 시간대에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확립이 됐어요. 그 5분 정도 지연 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5분이면요, 그 가수 한 팀이 그 공연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원곡을 다 풀로는 못 부르고요, 좀 편집을 해야 돼요. 노래를 좀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 보통 댄스는 3분 이내, 그리고 발라드는 한 4분 이내로 줄여서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출연 가수들이 계속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좀 약간 그 편성 시간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런 엄청난 인기 가수들의 경우 뭐 컴백 스페셜, 굿바이 스페셜 이런 거할때 가끔 두곡 이상을 부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냥 요즘은 한 곡씩만 부르죠.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그런 방송 편성 시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 야구 경기 밀리잖아요. 정규 방송 편성으로 인해서 중계를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뭐 케이블 채널로 옮겨서 봐주시고 아니면 결과는 뉴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예전에 지상파에서 야구 경기 중계 많이 할때 맨날 그 마무리 투수가 나오는 그 9회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를 여기서 마칩니다.
그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에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 패전 처리로 감사용 선수가 등판할 때 지상파에서 아,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 있었죠. 정규 방송 그 기편성 때문에. 왜냐면 인기 프로그램이 편성이 돼 있으면 그 중계를 끝내요. 포스트 시즌은 잘안 그러는데 포스트 시즌은 끝까지 해요. 근데 왜냐면 지금 그 KBO 리그는요. 그 정규 시즌은 케이블에서 하지만 포스트 시즌은 지상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은요. 그 매일매일 그 3사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포스트 시즌의 경우는 그 뭐냐? 끝까지 해요. 연장전 가더라도 끝까지 해요. 포스트 시즌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그날은 희생양이 돼. 이 드라마들은. 왜냐면 드라마들은 녹화하고 편집해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들은 결방하면 하루 밀리면 되는 거예요. 드라마들은 밀려. 드라마들은 밀리고 뉴스들은 지연 방송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그 포스트 시즌 그 저녁에 경기하잖아요. 그 평일에는 그 휴일에는 낮 경기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 뭐시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뭐냐 포스트 시즌 때 특히 평일 경기 때 만약에 포스트 시즌 경기가 막 연장 13회 막 연장 14회 막 이렇게 가요. 왜냐면 정규 시즌은 12회까지만 하지만 포스트 시즌은 15회까지거든요. 포스트 시즌 15회까지 하기 때문에 그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막 9시 뉴스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9시 뉴스 준비하는 앵커들은요 밤 10시가 넘어도 퇴근을 못해요. 네, 저는 그 유튜브에 그 녹화하는 그 리뷰하는데 그거 아프리카 TV 방송국에도 올려요. 그 동영상 크기가 1GB 미만이면 올려요. 저는 1GB 미만이면 올리니까 아프리카 TV 방송국에도 올려요. 자, 그렇고요. 그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그렇게 되면 9시 뉴스 앵커들은 퇴근 못 하는 거예요. 그 포스트 시즌 경기 끝날 때까지. 하여간 어쨌든 그런 그 정규 방송 편성 문제로 좀 너무 경기가 길어질 경우 중계를 끊잖아요. 중계를 끊어도요. 그 중계를 하던 팀들은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일단은 녹화 파일은 만들어 놔요. 녹화 파일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경기를 나중에 재방송으로 볼 경우는 재방송 때는 보통 온전하게 해줘요. 근데 재방송 때는 온전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좀 주요 장면만 좀 편집을 해서 줄여서 가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그 아프리카 TV에 그 KBO 리그 방송하는 BJ분들도요. 그 이제 유튜브 거리로 그 KBO 리그는 그래도 중계 저작권하고 VOD 편집권까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KBO 리그 경기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 편집을 해서 그 근데 이제 뉴스 하이라이트용은 진짜 몇 분이면 잠깐 몇분그한 2, 3분 안에 짝짝짝짝 끊어서 가잖아요. 그 뉴스 하이라이트는. 근데 그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리그 방송하는 그 BJ들은 KBO 리그 방송하는 BJ들은 한 15분 정도로 편집을 하더라고요. 조금 길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편파 방송 BJ들이 많으니까 자기 팀의 득점 장면들을 위주로 중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편집을 하는 BJ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 KBO 리그 경기 사실 중계 잘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를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따로 편집자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걸 따로 편성을 안 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그런 VOD 저작권이 없어요. 중계나 할수 있지만. 메이저리그하고 해외 축구는 그런 VOD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스트님도
그 월드컵 그 경기 그 리뷰할 때요. 그 뭐냐, 편집할 때그 이제 중계 화면 있던 부분은 사진으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것도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중계 화면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뉴스 하이라이트 버전이 있고요. 그 이제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송을 할 때는요. 그 온전하게 경기 풀영상을 하든지, 근데 이제 그 재방송의 경우는 중간에 광고가 없죠. 재방송의 경우는 조금 짧은 게요. 그 약간 그 쓸데없는 장면들을 편집을 해요. 광고 시간 쫙 줄이고, 아니 광고 시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그러니까 뭐막몇회 하면서 그 야구공 막 나오고 막 그런 장면 넘어가는 그 스킵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넘어가듯이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재방송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은 줄이죠. 그 드라마도요, 그 65분짜리 그막 인기 드라마 있잖아요. 그 인기 드라마들도요, 재방송 편성은 조금 짧아요. 한 장면, 좀 약간 스토리 전개상 불필요한 장면 몇 개는 지워요. 몇 개는 편집을 해요. 아니면 이제 가끔 그 수위 높은 장면이 있을 때, 재방송에서는 수위 높은 장면이 빠지죠.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 김혜수 씨가 나온 장희빈. 약간 그 수위 높은 목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만 19금을 걸고 그 본방을 했고, 재방 때는 15세로 하되 그 목욕신을 빼더라고요. 본방 사수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어쨌든. 설명하다 보니 이런 얘기로 갔는데, 일단은 계속 그렇다 보니까 좀 가급적 많은 경기들을 좀 중계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기억력이 레전드급이라기보다는요, 원고 자료들을 찾아놓죠. 미스터 선샤인이요, 저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그 약간 그런 원고를 제가 찾아뒀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리뷰를 하려면 제가 일단 드라마를 좀 많이 좋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끌리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서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가, 사실 그 가족들하고 드라마 보면요, 괜히 드라마 갔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 드라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괜히 막 엄빠가 나를 보면서 니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대화가 필요해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말싸움만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하고 드라마를 같이 안 봐요. 그래서 집에서는 드라마 같이 안 보고요. 자, 가끔 제가 영화 보고 오면요, 영화 리뷰 같은 걸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찍든지, 방송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영화하고 역사하고 좀 뭔가 관련이 있으면 제가 그 컨텐츠화를 하죠. 그렇게 하기는 해요, 저는. 이게, 어우, 머리가 자꾸 이러네. 한번 자를 때가 됐으니까. 아, 근데 제가 그 이미 진행 중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하긴 늦었죠. 그런 리뷰 하려면요, 1회부터 해야죠. 이미 늦었어요. 하려면 1회부터 해야 돼요. 진짜 화제의 드라마는. 근데 일단은 드라마를 볼수 있는 시간대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드라마를 본방 사수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저는.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인기 예능 프로그램도 리뷰는 할수 있잖아요. 그 예능 프로 끝나고 방송을 켜면. 그러면 이제 방송국의 그 편성 그 공지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당분간 앞으로 무슨 요일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리뷰를 하겠다. 그런 거 컨텐츠를 할 수는 있긴 하는데, 사실 그럴 수 있을지. 사실 좀 그거를 제가 1회부터 드라마 한 16회나 20까지
20회까지 한다고 봤을 때 제가 20회까지 끝까지 다 볼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재수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볼 자신이 없고요. 제가 가끔씩 좀 밤 시간대에 제가 야외 스케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드라마를 고정적으로 못 보죠,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결혼을 준비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좀 따로 살게 되면, 그때쯤에는 제가 이제 집에다가 TV를 따로 놓고, 그 드라마 보고 난 다음에, 그럼 방송에서 약간 썰풀이, 이런 거할 수는 있잖아요. 아마 그때쯤이면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정적으로 이런 TV 프로그램 좋아한다, 이런 거 보고 이제 고정적으로 리뷰 컨텐츠를 하겠다. 그러면 도입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일단은 뭐 그래요, 저는. 지금, 아,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왜냐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 그 한능검도 주관하잖아요. 뭐 일단 그래요. 자, 그래서 모르겠어. 지금 약간 그런 스포츠 중계 문제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런 제가 그런 이제 TV 프로그램 뭐 이런 얘기를 막 넘어왔는데, 일단은 되게 여러 스포츠 종목들, 스포츠 종목마다 분명 팬들은 있고 매니아들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요. 그 정말 비인기 종목, TV에서 중계, 지상파에서 중계가 안 되는 비인기 종목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스포츠 종목의 종사 그 스포츠 종목 선수들은요. 그 경기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그런 그 꿈나무들은 그런 그 스포츠 재전 이런 데 자기의 종목이 나오면 그 경기는 꼭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를 위해서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그 방송사에서도 유튜브 채널들이 있으니까.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요즘은 그 스포츠 협회에서도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FIFA도요. FIFA도 공식 유튜브가 있어서요. 그 월드컵 주요 경기들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월드컵 주요 경기들 다그 FIFA TV 그 유튜브 채널에서 다 찾아볼 수 있듯이 그런 그 대회를 그 주최하는 쪽에서요. 아예 그 중계 화면 그 소스를 딱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뭐풀 영상 계속 다시 보게끔 그거라도 좀 활성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국가기록원이요? 그거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봐야지. 저는 딱히 공무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하여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더 다양한 경기를 좀그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뜻은. 어차피 저는 이제 교육 방송 겸 제가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BJ로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왔다가 토크 좀 이어서 할게요.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돼서. 한 거의 3